지 못했을 녀석을 위해 먹을 것을 챙겨주고 밖으로 나오길 기다려보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녀석. 진짜 무슨 신데렐라인가 봐요. 그런데 불이 꺼져야 어느덧 사람들이 돌아가고 가게 안에 모든 불이 꺼지자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저 안에 사람이 있군요. 마루 밑에 꼭꼭 숨어있던 녀석이 서서히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먹이를 발견하고는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입부터 갖다 댄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정신없이 먹어치우는데 쓰레기통에 있는 것만 먹었는데. 헌데 가까이에서 보니 보통 길 고양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 녀석은 혈통 있는 스코티시 폴드 종이다. 귀서 피는 고양이. 어쩌다가 혈통 있는 고양이가 이런 생활까지 하게 된 건지. 그런데 사람이 다가가자 잽싸게 도망가 버리는 녀석. 그리고 또다시 그 좁은 틈으로 몸을 숨겨버렸다. 도망간 곳을 살펴보자 판자 너머에서 숨죽인 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녀석. 대체 어쩌다가 이런 곳에 숨어들게 된 걸까. 녀석을 돕기 위해 현장을 찾은 전문가. 일단 숨어있는 녀석을 멀리서나마 살펴보는데 판자 뒤에 숨어서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경계하고 있는 녀석. 품종 고양이는 원래 길에서 처음부터 살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외모 자체가 다른 일반 토종 고양이에 비해서 많이 튀어서 그 무리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기가 쉽거든요. 막상 와보니 여기가 적당하게 숨을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힘든 거리 생활을 하다가 안전한 곳을 찾아 이곳까지 왔을 거란 얘기. 하지만 이곳 환경도 좋지만은 않다. 녀석이 있는 공간은 가스배관과 환풍시설이 있는 곳. 사람들이 고기를 굽는 동안 소음과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냄새랑 막 먼지랑. 온종일 좁은 곳에서 뜨거운 열기와 소음을 감당하며 지내야 하는 녀석. 여기서는 물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일 정도를 버텼다면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도 영양 상태에도 많이 안 좋을 수 있죠. 음식점에선 위생 관리를 위해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만큼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 누군가 챙겨주지 않는 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녀석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서둘러 구조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구조를 위해 녀석이 밖으로 나왔을 때 다시 은신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벽을 설치해 막기로 했다. 녀석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단벽을 내린 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만든 뒤 안전하게 구조할 계획인데 먼저 경계가 심한 녀석이 쉽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로마 향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아이들이 호감을 갖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 되게 릴렉스해지면서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녀석이 있는 구석까지 향기가 전해지도록 아로마 향을 물에 섞어 뿌려주고 가게의 모든 불을 끄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위장한 채 녀석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평소와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눈치챈 건지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녀석. 모두가 긴장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녀석이 슬그머니 모습을 나타냈다. 잠시 주변을 경계하는 듯 하더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곧장 주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녀석. 먹을 게 없는데도 항상 주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로 차단벽부터 내렸다. 우선 못 들어가네. 이제 녀석의 은신처는 봉쇄된 상황. 갑작스런 소리에 놀란 녀석. 바로 주방에서 뛰쳐나와 은신처로 숨어들어가려 해보지만 이미 통로는 막혔다. 당황했는지 허둥대며 급히 숨을 곳을 찾는 듯한데 불리자! 어디든 숨어보려 하지만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놀란 녀석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는데 한껏 몸을 움츠리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 버린다. 녀석을 자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 보는데